최근 한 대학교 학생회 공식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. 학교 도서관에 있던 여학생에게 한 남성이 피임 도구를 꺼내 보이며 성관계를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. 두 달 뒤 인근 여대에서는 남성이 여성 전용 공간을 침범해 여대 탐방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. 두 남성은 모두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닌 외부인.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재학생들은 교내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합니다.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많이 불안하고 불쾌한. 이 같은 문제가 잇따르자 치안에 민감한 일부 여대는 외부인 출입 제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사설 경비 업체를 고용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. 학생과 외부인의 접점을 줄이거나 치안 강화를 통해 재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한 겁니다.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. 비용적인 문제죠. 1차적으로는 적게 잡았을 때는 5천만 원 정도고요. 일부 학교 학생회는 학교가 외부인 출입 허가 시 회비를 걷고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문제를 방치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정식으로 학교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학생 안전 문제까지 학교에서 예산을 이유로 CCTV나 이제 그런 걸 설치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. 2000년대 캠퍼스 개방 사업 이후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대학 시설. 하지만 학생과 외부 이용객과의 갈등, 그리고 안전 문제 해결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. TBS 김승원입니다.